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맨의 떵게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시리얼이 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딸기 바나나 프레이크. 프레이크. 맛있는 딸기와 바나나가 듬뿍 들어있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떵끼니 머리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같다고.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예, 아, 오늘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아주 산만하네요 지금. 네. 응. 딸기 들어있어. 바나나. 와, 딸기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딸기 바나나 들어있어 이렇게. 근데 진짜 조금 들어있다. 뒤에는 거의 썰렁한 참. 아, 진짜 조금 들어. 아, 일단 들어갔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지. 그렇지. 어, 콤프레트 진짜 과일 들어가 있던 과일 들어가 있네. 응. 하나 먹어봐. 와, 진짜 딸기요. 딸기. 그냥 먹어볼게 그거. 그럼 말린 거 그런 거네. 말린 걸. 응. 어, 시다. 시다?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걱정. 와. 와, 뭐. 이거는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부어서 먹죠. 바나나. 이거 다 부으면 되나? 오케이. 부어버릴게요. 우유 이런 소리 좋아하시는 데 있어 맞죠? 덜컹덜컹 덜컹덜컹 우유 소리 좋아하시는 데. 됐어.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얘들아, 야 조용. 야 불리해 조리. 아주 불리별이. 잘 먹겠습니다. 네. 매일 우유 좋아요? 저희도 좋아요. 일단 맛이 제일 궁금하네요. 맞죠? 나도. 무슨 맛이 나지 궁금해요. 아, 뭐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맛이. 시리얼은 일단 일반 시리얼. 단맛은 아니지 이거. 단맛이 그죠. 약간 인디언 밥 같아. 단맛 조금 있지 않아? 단맛 있나? 코로도 안 먹어가지고 무슨 맛인데? 단맛 없어. 없어요? 단맛이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이거 딸기나 바나나 먹었을 때만 좀 더 달고, 바나나 같은 거 먹었을 때 더 달고, 딸기는 약간 셔고. 딱히 그렇게 이펙트가 없네. 뭐 다른 게 없네요. 마음에 딸기 같이 먹으면 왜 내 스타일 아니지 별로. 새로 나와서 한번 먹어봤어. 강아지 잘 키우고 있어요. 네, 잘 키우고 있어요. 만보니 100개 고맙습니다. 네, 만보니 감사해요. 알려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와이셔츠 때문에 성숙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머리와. 딸기 그거 알죠 여러분들? 그 말려놓은 거 셔요. 아, 일단 딸기 쉬고 바나나 달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딸기 바나나 딱히 뭐라고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블리별이 지은 이유가 그냥 이름 이뻐서. 네. 딱히 네. 없어 이름에. 네, 뭐 뜻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강아지 성은 떡이죠, 떡. 떡블리, 떡별이. 네. 그냥 콤플리트 먹어도 맛있다, 근데, 맞지? 응. 그냥 일반 콤플리트. 맛있어? 나는 저는 시리얼 중에 체스 초코 많이 좋아해. 체스 저거. 나 오레오지 좋아해. 오레오 와 맛있지. 응. 방송 하신지 몇 년 되셨어? 저 한 2년 됐어요. 2년. 아직 신입이죠? 2년이면. 저는 진짜 방송 한 5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준이 왔다 생각할 것 같아요. 5년? 아직은 진짜 신입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은 내가 막 방송을 아무리 잘 떴지만 그래도 아직은 신입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항상 초시 같은 이름으로. 네. 항상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잘 뜨면 겉말이지만 안 돼요. 절대 그 자리를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좀 어느 정도 인지도 살리니까 살짝 겉말지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 내 자신 내 모습이 같지가 않더라. 살짝 막 겉말지는 느낌 있다. 근데 그런 게 진짜 좀 안 좋더라고. 그냥 항상 한계 같은 마음이 좋은 것 같아. 그치. 근데 저는 달마다 걱정스러워요. 막 지금은 또 11월이 아니 10월이잖아요 10월도 만약에 초반이었을 때 또 걱정했어요. 아 되게 잘 찍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도 뭐 또 다음 달에도 잘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계속 한 달마다 걱정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난 이번 년은 아직은 괜찮거든. 내년부터가 이제 시작이지. 또 어떤 마음으로 달려야 될지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한 달마다 생각하는 조회수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처음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부담감이 근데 저희 말고도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BJ분들이 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죠. 다 있죠. 인기를 그런 거 있죠. 시청자도 막 매번 만 명씩 보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 그런 거 보면 또 그래서 어디 시리얼이냐고요. 시리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딸기 바나나 시리얼 플레이크. 근데 저희는 진짜 소통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시청자 많은데 있으면 소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소통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분도 먹방 제일 재밌게 한다고 자꾸 찾아보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나 근데 양꼬치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안 먹어본 거, 안 먹어본 거 같아. 맛있다는데. 여러분들 양꼬치 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와 형 우유 매니아인가. 우유가 거의 어? 좋지 우유가. 와 뭐 건더기파다. 와 밀어줘 이거. 건더기 좋아하나? 아니 형 충분하다.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 아 근데 나는 바나나칩까지 괜찮아. 딸기만 뺐으면 좋겠어요. 딸기? 아 어휴 쟤들 어둡다라. 바로 옆에 있디? 나 부족. 어휴 놔둬 버렸어요. 딸기를 빼야 돼요 이거는. 왠지 딸기가 시큼하다 보니까 진짜 딸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지? 형도 그래? 형도 그래. 딸기 보면서 시큼해요. 시큼해 엄청. 딸기 없었으면 좋겠다.
나 딸기 나올 때마다 막 이래. 아, 몇 개가 딸기가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많이 없는지 알겠다. 내가 아까 딸기, 너한테 딸기 맛 시키면 좋았어. 아, 왜? 게이하고요. 제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오는데 게이라고 하면 더 화가 나죠 저는 이러는데. 그럼 더 이상하지. 네. 여자친구를 안 사귀고 있는 상태니까. 안 사귀었으면은. 아, 방송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하다. 와, 와. 원샷 때리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아, 아, 죄송해요 이러는데. 아, 와, 오늘 힘들지. 와, 아, 아, 죄송해요 이러는데. 아, 뭐 안 좋은 일 있나? 아니, 나 그 감기균 있어가지고 이게 아, 목에 그치? 목에 걸렸다. 살, 살에 걸렸다. 와. 와, 뭐고 순간. 와, 죄송합니다 이런데. 아, 핫플이 아니에요 절대. 아,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목에 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목에 조금, 목에 좀 그런 게 살에 걸려가, 살에가 좀 걸려가지고. 아니야 괜찮나. 어이구, 야, 진짜 핫플이 아니다. 잠깐, 얼굴 튀겼다. 와, 많이 튀겼어요? 내 얼굴도 튀긴 튀겼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아, 아우 잘 먹었습니다 저는. 어, 살이 잘 안 걸려요. 근데 이번 목 감기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적발이 생각나네요. 튀겨보니. 아, 적발 좀 그 레전드였지. 네. 적발을 세 번이나 튀겨버렸거든요 연속으로. 제가 동생한테 감기 줬어요. 맞아, 내가 형한테 받은 것 같아. 감기. 내 코감기. 저한테 한번 느껴보라고. 아, 제가 원래 아프지 않거든요, 원래. 감기 잘 안 걸리고 금방 났어요, 근데. 나도 그래. 이번 이거 독한 거야, 독한 거 진짜. 말했잖아. 어? 이거 진짜 심하다고 이번에는. 아, 겁나 심해. 형이 하루 만에 낫는 스타일인데. 나 원래 이틀면 났었거든. 나도 그래, 원래. 와. 안 걸려 잘. 감기 자체를. 너무 심해졌어 지금. 이게 코감기 진짜 힘들어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먹방이 니얼산도 딱 찍다 보니까 이게 숨이 차니까 니얼산도 살짝 불편한 게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어, 그래서 막 똥개니 힘들어 보여 그런 것도 때문에 좀 감기 기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일단 녹화까지 할게요. 녹화 끝. 녹화 끝.